너무 이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아, 네.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. 퍼펙트 스코어라는 정밀 측정 기능이 있거든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정, 박자, 바이브레이션까지 체크합니다. 긴 경우가 있잖아요. 한 음이 긴 경우. 네. 바이브레이션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지만 그 바이브레이션의 길이가 얼마인지까지만 체크를 하게 되죠. 일정 시그널 이상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점수의 카운팅이 됩니다.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되돌아가는 좀만 좀 해주자! 완벽해! 와이야! 일단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부르는 게 맞는데 그게 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. 명확하게 부르는 게 맞는 거죠.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? 네. 노래방 점수가 또 잘 나오게끔 이렇게 또 세팅해 놓는 게 있어요. 아, 네. 기준치를 좀 상향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